지금 보름달이 굉장히 예쁘게 떠 있는데 과연 이 매빅3 프로로 보름달을 찍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짜자잔. 지금은 밤이니까 제가 일단 프로펠러도 다 뺐고요. 이렇게 프로펠러 다 뺐고 비행은 절대 하지 않고 그냥 요 상태에서 달을 한번 찍어볼 생각이에요. 일단은 드론에 전원을 켜볼게요. 저도 이렇게는 사실 처음이라서. 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날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종기를 이렇게 켜줍니다. 오, 너무 밝아. 자, 그러면은 이제 사진을 가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사진 모드, 그 다음에 프로 모드. 자, 프로 모드로 가서 네, 여기서 이제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빨리 잡아야겠죠. 그리고 ISO는 낮게, 조리개는 조리개는 밝게.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해서 지금 짐벌이 수평을 보고 있네요. 짐벌은 위로 됐다. 이렇게 해서 달 방향 쪽으로 뭐가 보인다. 요거 지금 이게 달인 것 같아. 세배줌으로. 네, 지금 이게 세배줌입니다. 나무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네요. 7배줌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7배줌에서 프로모드로 셔터 스피드를 낮추면 오! 달의 윤곽이 보이고 있어요. 오, 자, 지금 보이시나요? 오, 이대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짐벌을 조금 내려야겠다. 잠시 촬영을 눌러 볼게요. 탐색. 네, 28배줌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프로 모드에서는 탐색에선 자동 모드만 지원한다고 나오네요. 다시 단일 촬영해서 이번에는 세배줌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찍힐 것 같습니다. 단지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일 뿐. 네, 찍히네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보이시죠? 촬영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Thank you.